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지난 2019년 10월 11일 프랑스의 수많은 언론사들이 일제히 다룬 한 기사가 있습니다. 10년 넘게 프랑스 국민적으로 추적해온 한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마침내 체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당시 수사팀은 용의자가 영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탈 거라는 긴급 제보를 입수했고 공항에 잠복을 하게 되지만 첫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경찰은 급하게 영국 공항에 연락을 취했고요. 마침내 그곳에서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합니다. 프랑스 쪽에서 영국의 용의자의 정보를 신속히 넘기면서 이루게 된 쾌거였죠. 프랑스는 드디어 악마를 잡았다면서 국민들 모두 후련해하고 있을 때쯤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 검거된 사람의 DNA가 실제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은 겁니다. 알고 보니까 프랑스 경찰의 허술한 실수에서 모든 게 비롯됐는데 그저 빨리 잡기에 급급했던 경찰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했던 지문 그리고 긴급 제보만 의지해서 저 사람이 범인일 거야 라고 표적 수사를 펼쳤던 거죠. 너무도 성급했습니다. 심지어 잡고 보니 그는 프랑스 사람도 아닌 포르투갈 태생인데요. 얼굴도 상당히 달랐지만 경찰은 범인이 분명 성형수술로 외모를 바꿨다고 믿었기 때문에 검거를 강행했던 겁니다. 이 허무한 전말이 드러나자 프랑스 경찰은 강한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애꿎은 사람이 범인으로 몰렸고 심지어 언론에 성급하게 정보를 흘린 것도 실수였죠. 10년 넘게 쫓아온 이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진짜 범인은 어떤 인물이기에 프랑스의 악마라는 별명이 붙은 걸까요? 프랑스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낭트. 여긴 잘나가는 경제도시로 꼽힙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프랑스 내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는데요. 사업가였던 자비에르 뒤퐁 드 리고네. 그도 그중 한 명이었죠. 유서 깊은 프랑스 귀족 가문 출신의 아내 아니스와 함께 4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었습니다. 가족은 낭트에 있는 고급 타운하우스에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는데 화목했고 또 여러 자녀들과 함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이었죠. 특히 아버지 자비에르는 귀족으로서의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래서인지 자신의 혈통인 아이들을 너무도 소중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던 지난 2011년 4월 13일 이웃 주민 한 명이 뭔가 낯선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자비에르 집에서 일주일이 넘도록 아무런 인기척이 들려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여행을 떠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이웃은 어딘가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 현장에 도착을 해서 경찰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아무런 인기척이 없이 그저 고요했죠. 심지어 이 집엔 대형견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고 진입하게 되는데 우려와는 달리 내부에는 뭐 누가 침입을 했다거나 또는 어떤 범죄가 발생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침실 문이 좀 열려 있었고 침대 시트가 구겨진 채 벗겨져 있었다라는 것 외에는 특이점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들은 이 자비에르 가족이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거라고 짐작하고 철수하게 되는데요. 신고했던 이웃, 그녀 한 명만큼은 찜찜함을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이렇게까지 뭐 신고까지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평소 자비에르 가족은 휴가를 간다 하더라도 문단속을 철저하게 하는 편이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엔 덧문까지 걸어 잠궜고 뭔가 철저히 집을 봉쇄한 듯 보였죠. 뿐만 아니라 아내의 차가 이 밖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것도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남편 차량은 시트로엔 C5라는 중형차였는데 만약에 가족 전체가 다 여행을 떠난 거라면 부부 그리고 성인에 가까운 이 4명의 자녀 2마리의 대형견까지 데리고 갔을 건데 그 모두를 싣기에는 남편 차가 분명 작아 보였죠. 그 아내 차도 가져가야 했는데 왜 집에 있는 걸까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에르 집 앞 우편함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 모든 우편은 발송인에게 다시 반송해 주세요. 아니, 집도 봉쇄된 듯하고 어떤 연락도 받지 않겠다는 듯 마치 영영 떠나버린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웃의 추측이었고 뭐 가족이 렌트카를 빌려서 여행을 갔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경찰이 다녀간 다음 날인 4월 14일 자비에르의 친구와 가족들은 의문의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충격적이면서도 좀 믿기 힘들었죠. 사실 자비에르가 미국 마약단속국 소속의 스파이인데 국제 마약 조직 소탕 작전에 참여했고 당분간 신변 안전을 위해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소 황당한 편지. 그런데 이걸 확인해보니까 지난 4월 8일부터 꽤나 많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던 게 확인돼요. 아니, 지인들은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나 싶었는데 사실 자비에르가 평소에도 능력 있는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 그러려니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죠. 아내의 부모님은 아니 수십 년을 알아온 사위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 리 없다 라고 생각한 끝에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최초 신고로부터 6일이 지난 4월 19일 자비에르 가족 모두의 행방을 찾기 위한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요. 이들은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집으로 들어가서 샅샅이 살펴보게 됐죠. 아니 근데 여전히 이 안에서 어떤 범죄가 벌어졌다는 특이점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족들의 출입국 기록을 살펴보는데 누구 한 명 외국으로 나간 기록은 없었죠. 그렇다면 정말 편지의 내용대로 자비에르가 미국 마약단속국의 어떤 스파이? 이걸 밝혀내야 할 텐데 수사가 계속되던 중 3일 후인 4월 21일 담당 검사가 이제 언론에 수사 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긴급 속보가 알려지죠. 가족의 행방이 드디어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놀랍게도 집 뒷마당. 수사에 난항을 겪던 경찰들이 다시 한번 집과 근처를 꼼꼼히 살피던 중 뒷마당과 연결된 테라스 밑에서 수상한 나무 판자를 발견했던 겁니다. 이걸 조심히 뜯어보니 아래 묵직한 검은 비닐봉투가 보였는데 안에는 여러 겹의 이불로 둘둘 말려진 가족들이 사망한 채 발견된 것이었죠. 묻혀있던 시신은 총 4구였습니다. 아내 아니에스, 그리고 20살이었던 첫째, 16살이었던 셋째, 13살이었던 넷째까지. 그렇다면 남편과 둘째 아들만 제외하고 모두 발견된 겁니다. 여기에는 가족이 키우고 있던 대형견 2마리 사체도 함께 묻혀있었죠. 부검 결과 시신의 머리에는 각각 2발씩의 총상이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도 검출됐죠. 모두들 잠옷차림인 것으로 봐서 범인은 가족이 잠든 사이에 들어와서는 가까운 거리에서 두 발의 총을 발사해서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렇다면 아버지 자비에르와 18살이던 둘째 아들 토마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혹시 그들이 가족을 살해하고 도주?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일가족이 다 살해당하고 둘은 다른 곳에 묻혀 있는 걸까요? 이들을 추적하던 중 둘째 아들 토마를 마지막으로 목격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또래 친구였는데 진술에 따르면 지난 4월 5일, 그러니까 경찰이 이 집을 방문하기 8일 전에 토마는 친구네에서 원래 하룻밤을 자기로 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엔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라는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죠. 한편 테라스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된 후에 경찰이 혹시나 하는 생각에 좀 더 범위를 넓혔고 정원까지 수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쪽에서
둘째 아들 토마의 시신이 발견됐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고 머리엔 두 발의 총상 흔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찾아야 할 마지막 한 사람은 아버지 자비엘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찰이 가장 먼저 추정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그를 용의자로 의심하는 것이겠죠. 바로 긴급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가족의 친척과 지인들은 말도 안 된다며 충격에 빠졌죠. 아내를 끔찍히 사랑했고 내 자녀를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 이 전 가족을 몰살할 인물이 전혀 아니라고 반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부부가 사실 숨겨오던 비밀까지 밝혀지는데 그의 아내는 결혼 전 사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이 미혼모였습니다. 그런데 자비에르가 그걸 알고도 모든 걸 포용한 채 함께 가정을 꾸리게 된 것이죠. 즉 첫째는 자비에르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지난 20년간 자비에르는 모든 아이들을 동등히 사랑하면서 늘 다정했고 또 무척 가정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가족을 몰살할 이유가 도저히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비에르는 평소에 심한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직접 뒷마당에 구덩이를 파고 무려 다섯 구의 시신을 묻었다는 것조차 지인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사실상 그를 범인으로 몰기에는 지금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것 외에 증거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현장을 좀 더 살펴볼까요? 다섯 구의 시신 모두 각각 두 개의 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는 혈흔이 전혀 발견되지 않아요. 총을 쐈다면 분명 피가 튀었을 텐데 말이죠. 심지어 이웃들 중에서 총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니 최소 10발의 소리가 났을 텐데 이걸 놓치는 것도 어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시신을 비롯해서 함께 묻혀있던 물건들에 아버지 자비엘의 지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그가 범인이라는 가설을 좀 배제한 채 혹시 정말 그가 어떤 스파이였기 때문에 어떤 조직에 납치가 돼서 가족들이 보복 살해를 당한 건 아닐까요? 이렇게 뭔가 정황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설과 추정만 난무했죠. 그런데 머지않아 의심스러운 점들이 드러납니다. 자비에르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는 너무도 미약한 소위 유령회사 같은 걸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1년 수입은 겨우 4,000유로, 약 530만원에 불과했고요. 여기저기 빚도 많아서 재정적으로 쪼들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가족들마저 이걸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비엘에 대한 좀 더 사실적인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세 달 전 자비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듯 이 집안은 굉장히 프랑스에서 뼈대에 있는 귀족 가문이었는데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살펴보니 아버지도 역시 파산한 상태였죠. 그래서 자비엘에게 남겨진 유산이라곤 22구경 총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참고로 이건 시신에서 발견된 총상과 동일한 모델이었죠. 이후 무슨 생각이었는지 자비에르는 총기 면허를 바로 획득했고요. 탄환과 소음기를 구입한 후 사격 연습에 매진합니다. 그리고 3개월간의 카드 내역을 살펴보니까 시멘트, 삽, 곡괭이를 구매한 것도 발견되죠. 2011년 4월 4일, 그날이 D-Day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집 안에서 벌어진 살인은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나마 평소 아내 아니스가 수면 무호흡증 때문에 사용하고 있던 양압기 기계가 새벽 3시에 사용 기록이 멈췄다라는 걸 토대로 그날 밤 처참한 가족 몰살 살인극이 그때 이후로 일어난 게 아닌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5일 자비에르는 친구 집에 있던 둘째 아들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법으로 살해 후 안매장하게 되는데요.
근데 왜 하필 둘째 아들만 따로 살해했을까요? 이 시간차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비에르가 어쩌면 마지막까지 둘째 아들을 죽이는 걸 망설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녀 중에서 첫째는 친아들이 아니었고 사실상 둘째 아들 토마가 실질적인 장남이라고 볼 수 있죠. 평소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크던 사람이어서 장남을 죽이는 것에 꽤나 고심한 게 아닌가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보통의 이런 가족 살해의 경우에는 용의자도 극단적인 선택을 마지막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자비에르는 달랐죠. 그는 살인 사건 후에 자녀들이 다니던 학교에 일일이 연락을 취해서 우리가 이제 호주로 이민을 가게 됐다. 그래서 학교에 더 이상 가지 못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인들에게 뭐 스파이다 라는 뭐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자신들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렇게 시신을 묻고 주변을 정리한 후에 자비에르의 행적은 또 꽤나 기이합니다. 그는 이 도시 낭트를 떠나서 예전에 아내와 함께 살았던 곳들을 찾아다니며 일종의 순례 같은 여행을 즐기던 것 같은데요. 경찰이 그의 뒤를 쫓는 과정에서 굉장히 놀란 게 있었는데 그는 이 엄청난 가족 몰살을 저질러 놓고 태연히 자신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했고요. 호텔에 묵을 때도 신분은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뭐 얼굴을 가리거나 CCTV를 피하는 일도 없었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지인들과 이웃은 실종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경찰 신고가 접수되기도 전이긴 합니다. 그러던 4월 14일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출동한 바로 다음 날인데 자비에르는 카드에 남아있던 약 5만원을 인출한 후에 포뮬이라는 호텔에 체크인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5일 그는 자신이 타고 온 차량을 호텔 주차장에 버려둔 채 터벅터벅 인근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렸죠. 이 장면은 호텔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범행에 사용된 총기가 들어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놀라운 건 그렇게 산속으로 사라진 이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비에르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그가 산속에 들어간 후에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다라고 추측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어쩌면 CCTV에 자신이 찍힐 걸 뻔히 알면서도 버젓이 저렇게 산으로 들어간 건 다 계획된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후에 경찰들이 산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사실 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그가 살아있다라는 전제하에 추적은 계속되었고 앞서 이야기한 대로 사건 발생 8년 만인 지난 2019년 경찰이 공항에서 엉뚱한 사람을 체포하는 소동까지 있었죠. 이 사건은 계속해서 미궁에 빠져있지만 프랑스 내에선 자비에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자비에르가 왜 가족을 살해했냐는 건데요. 언론에서 추정컨대 귀족 출신의 가족들에게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던 중에 결국 자신의 진짜 정체가 탄로날게 두려워서 또는 뭐 가족들이 겪어야 할 수모, 불명예를 견디지 못해 그 모두를 살해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과연 그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힘들 때 가장 위로와 의지가 되는 가족을 오히려 그 반대 이유로 살해한다?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와 또 사랑스러운 내 자녀를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몰아넣은 이 끔찍한 사건은 지금까지도 프랑스 최대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 편에서도 제작되었을 정도죠. 10년째 행방은 묘연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고 쫓고 있는 프랑스 경찰. 만약 그가 잡힌다면 가장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의 가족을 모두 죽였나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